근육량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TV나 이런 데서 이거는 나는 체지방률 0%예요. 1%, 2%예요. 근데 구수한데 건강한 거 같죠?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몸에 음식 속에 들어오면 기름기 있잖아요. 지방. 이게 나중에 어디가 쌓여야 되는데 지방세포, 지방이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쌓일 데가 없어요.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럼 혈액을 떠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적정해야 됩니다. 적정. 그게 뭐 기초대사량을 근육량을 무조건 늘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방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방이 너무 율이 너무 좋다고 적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혈관은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안 발생이 일부 높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정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근육을 딴 사람보다 좀 보기 좋게 조금 늘리겠다 싶은 거는 근력 운동을 좀 강화, 약간 무거운 걸 드는 형태가 되고 그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잘, 근육을 잘 유지하면서 기초대사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약간 높이고 건강에 좋을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벼운 아령 들고 걷기 한다든지. 응? 아니면은 그뭐 운동하고 나서 벽 짚고 팔굽혀펴기나 가볍게 윗몸 이렇게, 일으키기 네. 여성분들은 아니면 남성분들은 뭐 근력 운동 가볍게 근데 하고 나서 다음날 아프고 뭐 이럴 정도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자극만 줘서 그다음 이틀에 한번 정도 그 근육이 조금 소모되는 건 맞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들이 좋고요 반면에 아 이거 나 근육을 많이 풀리고 싶다 그러면은 헬스클럽 가서 정말 무거운 걸 들면서 네. 근육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 지방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풀리는 거는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 하나는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거는 산소가 필요한 운동,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본인한테 맞고, 어떤 사람이 무산소가 맞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헉헉거리면서 뛰니까 유산소 운동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선수는 뛰어도 숨이 안 가빠요. 그럼 무산소 운동일까요? 그쵸? 그 사람한테는 무산소죠. 어... 그 다음에 그 헉헉거리는 사람한테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아, 다시 말해서 무산소, 유산소는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 400m 달리기를 했는데 가볍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400m 달리기 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헉헉거리면서. 그래서 사실 그 무산소, 유산소 서로 섞여 있는 면이 좀 있어요. 그 중간 경계가 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했나? 숨이 가쁘냐, 안 가쁘냐? 땀이 좀날 정도로 운동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아시는 게 좋고요.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은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유산소 운동을 사실은 건강을 현대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야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100m 달리기를 한다 칩시다. 맨 처음에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요. ATP라든지 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을 하거든요.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을 조금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젖산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저장된 에너지가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을 우리가 ATP로 전환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산소가 필요해요. 지방을 태운다는 거는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생리적으로 숨이 가쁜 거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숨 가쁜 운동을 하는 순간 아 지방이 타는구나 그 다음에 운동이 스트레스화 되지 말고 숨 가쁜데 기분 좋게 스트레스 호르몬 지방 분해를 굉장히 억제시킵니다 사실은 그 운동 자체가 재밌게 숨 가쁜 운동을 하시는 순간 지방이 타고 있다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약속이 있으시면은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셔가지고 오늘도 저 여기 오는데 조금 많이 걸었죠? 약간 숨 가쁘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정말 독한 마음 먹고 하시면은 이왕 시작한 거 집에서 트레이드밀 끝까지 하십시오. 근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드라마 보면서 하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 그러다 며칠 지나면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런 건안 하니만 못하죠.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 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찾는 걸 좀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그 유연성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게 힘이 없는 분들은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스 맞춰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을 만나시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맥이 많이 막혀 있다는 걸 모르고 갑자기 차가운 데 가서 운동을 했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사망하시는 분들을 응급실에서 겨울만 되면 드물지 않게 뵐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여름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에어컨이 너무 바람이 좀 차가우니까 그거 온도 변화에 그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천천히 걸으면서 속도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끝날 때도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속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걸 워밍업, 쿨다운이라고 그럽니다. 그거가 준비 운동도 정리 운동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유연성이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굳어지는데 유연성이 나빠지면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근육이 뭉쳐서 큰 사고들을 많이 운동할 때 겪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통증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용을 잘 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은 이렇게 해서 팔 근육 이렇게 보시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근육보다 더 중요한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근육이죠. 허벅지 근육, 다리의 그 장단지 근육, 그다음 허리 근육, 그다음 목 근육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운동하려면 항상 바른 자세로 그다음에 스트레칭이나 유연성을 같이 겸비하면서 이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해 주시면 무엇보다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이야기지만은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지방을 빼놓은 운동은 없습니다. 그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제대로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뱃살부터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는 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 얼굴이나 이 어깨나 이 상부에 있는 지방이 그 다음에 빠지고요. 제일 늦게 빠지는 지방들이 있어요. 그 지방은 어디냐면 근육을 늘리거나 운동을 해도 허벅지나 엉덩이, 특히 여성들은 아랫배 이쪽은 좀 늦게 빠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특히 살 빼려는 분은 뱃살이 줄고 있나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찾으시고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운동이 축자 살자 하는 스트레스화 되면은 그 순간에 실패합니다.